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마지막 주말인 오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0 청년 표심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강남권을 돌며 강남의 집한채 라진 게 죄냐며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여오기로 한 백신 물량 절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모더나는 미국의 수출 규제에, 노바백스는 재료 부족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백신 접종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새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은 피해자 가운데 큰딸을 스토킹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와 만난 큰딸의 친구들은 지난 1월 인연을 끊자고 한 뒤부터 광적인 집착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에서 5달째 뜨거운 물만 틀면 독성물질 페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수 탱크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주민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주말인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로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수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현장 투표소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 서울역 사전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역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은데요.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어제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참여한 사람은 239만 명으로 이 최종 투표율은 20.54%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21.9%, 이 부산은 18.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의원 두 곳만 뽑았던 지난 2014년 12구 투표율보다도 높아 역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해봤을 때도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또 투표하러 나온 시민들 직접 만나봤죠? 네, 제가 오후에 미리 나와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겠다고 나선 시민들의 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을 맞아 투표 먼저 하고 볼일을 보겠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20, 30대 취선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조금 많이 불합리한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제대로 정치를 하게 하려고. 선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의사를 투표로 표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산에서도 투표 열기는 비슷했습니다.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지만 공백을 잘 좀 메꿔주시고 부산시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7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가 끝났지만 아직 투표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여야 두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어떻게 보냈을까요?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젊은이들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누볐습니다. 주거 문제가 불안해진 청년들에게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서울 안암동 대학가에 있는 공공주택을 찾았습니다. LH 사태 등으로 등을 돌린 2030 유권자를 겨냥해 집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청년주택을 2만 호 더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대학가가 있는 밀집 지역에 직주일체형 청년주택을 지으면 굉장히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유세장으로 이동할 때도 청년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19세부터 24세까지 대중교통비 40% 할인, 매월 5기가 데이터 제공 등 젊은 층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주말을 맞아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삼성동 포엑스몰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명함을 건네면서 꼭 투표해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SNS 라이브 방송에 나서 젊은이들과 소통에 나섭니다. 박 후보는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선거 당일에도 투표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접적인 어떤 뭐 서베이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분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는 거였어요. 박 후보는 내일도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는 일정을 준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첫날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투표용지라는 종이 돌멩이를 던지자 심판선거를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보경 기자입니다. 부인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서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장대비 속에서도 거리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강남, 서초 지역을 돌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파고들었습니다.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죄인입니까? 그분들이 집값 올려달라고 해서 올랐습니까? 재건축, 재개발과 부동산 세금 문제에 예민한 지역 유권자들을 공략하며 사전 투표도 독려했습니다. 투표 용지를 종이 돌멩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는 희마리가 없지만 그 투표 용지가 모이면 돌멩이처럼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월세 가격을 올려 무리를 빚은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을 외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를 파괴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도 괴담만 나오는 정부다. 그게 파괴 정부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제 뒤로 보이는 고척돔 건설을 시장 재직 시절 성과로 꼽았는데요. 빗속에서도 시민들을 만나 주변 상권까지 살리겠다며 자신을 믿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이어 연일 재임 시절 성과를 내세우며 실력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